네, 안녕하십니까. 2014년 국회직 8급 문제 보겠습니다. 1문.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신뢰보호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법의 법원. 법원이라는 것은 법의 인식 근거 말하는 것이죠. 무엇이 법인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법원이라고 하게 되면 성문법원이 있고 불문법원이 있고요. 불문법원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 조립법으로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 말하고 있는 것이고 신뢰보호측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네, 맞는 지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라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법원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추상적 재판을 합니다. 추상적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개인에 대한 언동이 아닌 것인데, 심지어 헌법재판소는 추상적 재판을 하게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대법원이 얘기하고 있는 신뢰보호원칙, 그 대상이 되고 있는 신뢰의 대상이라는 것은 공적견해 표명입니다. 공적견해 표명. 선보 처인반이죠. 선보 처인반. 이렇게 들어갑니다. 신뢰 대상이 되는 것은 선행 조치가 되는 것이고 보호가치는 신뢰가 있어야만 신뢰 보호를 해주게 되는 것이고 관념적인 이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 신뢰가 아니라 처리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선행 조치하고요 처리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행 조치와 처리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 그 선행 조치에 반하는 후행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처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상 계약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충분히 신뢰보호원칙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우위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죠. 선행 조치에 반하는 후행 조치입니다. 후행 조치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이 다섯 가지가 바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요건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선행 조치 이 부분입니다. 이 선행 조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공적견해 표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공적견해 표명. 그러면 선행 조치하고 학설이 말하고 있는 선행 조치하고 판례가 말하는 공적견해 표명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개별적 언동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언동도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학설 같은 경우에는요, 학설은 선행 조치라고 봐가지고 일체의 모든 행정작용이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일반적 언동도 포함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판례는 개별적 언동만 가능하다고 본다. 여기에 있는 공적견해 표명은 개별적 언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라는 것이 그것이 개별적 언동이 아니기 때문에 또 여기는 지금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조치에는 뭐 포함된다라고 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판례에 따른 공적견해 표명은 절대로 아니겠습니다. 공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공익 이 부분이고요. 그다음 신뢰보호원칙은 성립 요건이지만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함은 신뢰보호원칙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좀 특이한 겁니다. 이 밑에 이제 한계가 하나가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계가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이렇게 들어가죠. 이 부분에서 이제 학설의 대립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다섯 가지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무엇이 인정이 되냐면 신뢰보호의 필요성, 즉 신뢰 이익이라는 것이 인정되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사익입니다. 사익. 사익이 신뢰보호 필요성이 인정됐으니까 커진 상태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공익과 사익의 형량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학설은 법률적합성 우위설 그리고 양자 동의설 이렇게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신뢰보호원칙은 법적 안정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률적합성과의 형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법률적합성이 우위라고 보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다섯 개 요건이 갖춰진다라고 할지라도 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하게 되면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특이한 내용이 나오는 게두 가지인데요.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요건이 있고 이거를 지금 문제에서 여섯 번째 요건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여섯 번째 요건. 신뢰보호원칙의 한계를 한계로 논의하지 않고 요건, 성립 요건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요, 사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건 소수설입니다. 지금 그걸로 출제를 하신 거예요. 이건 별로 국민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얘는 한계로 빼놔야 돼요. 한계로 빼놔야지 여기서 신뢰보호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요, 그에 따른 권리구제가 가능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섯 번째 요건까지 포함시켜버리게 되면 여기서 깨져버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깨져버리게 되면 신뢰이익이 그냥 깨지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인정이 안 된다. 어디까지 가면, 이게 여기까지 가버리게 되면은 여섯 번째 요건이 깨지면서 신뢰이익이 인정이 안 돼버릴 수가 있어. 그럼 권리구제가 안 된단 말이죠. 이거는 국민한테 별로 유리한 방향은 결코 아닌 겁니다. 어쨌든 포함해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에는 이 한계는 신뢰보호원칙의 소극적 요건. 어떻게 이렇게 본다면 어쨌든 요건은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포함을 한다. 그러면 이 공익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이 안에 제3자의 이익이 포함이 되는 것인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익 형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익 형량을 한다라면 다른 사람의 이익도 함께 고려해서 형량을 하는 것이 맞다. 그게 결론이 되는 것이고, 신뢰보호원칙의 성립 요건인 공적인 견해의 표명은 행정조직법상 권한을 가진 처분청에 의해 행해져야 하며, 처분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 의해 행해진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뭘 말하는 거야?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됨이 없이,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그와 같은 언동이 나오게 되는 구체적인 경위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 같은 언동을 행정기관이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뢰 가능성의 실질을 가지고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다. 대순진리회 사건이죠. 그 같은 언동을 하게 된 것인가? 담당자하고 회의를 거쳐가지고 나온 언동이라고 한다면, 담당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경위와 신뢰 가능성의 실질에 따라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3번 될수 없다. 틀렸습니다. 신뢰 대상인 행정청의 선행 조치는 문서에 의한 형식적 행위여야 하는 것이다. 물론 문서로 회신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람직하겠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두의 약속 역시도 신뢰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구두로 약속하는 것도 충분히 신뢰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신뢰보호의 대상인 행정청의 선행 조치는 법적인 행위만 포함하는 것이며, 행정 지도 등의 사실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 지도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요, 그건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효과.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 임의적 협력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될수 있을지언정, 선행 조치, 그 대상은 될 수가 있습니다. 대상은, 신뢰의 대상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그 다음에, 위에서 얘기한 거 1번 같은 경우에 판례에 따라 공적 견해 표명으로 처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에 있는 선행 조치는 방금 제가 뭐라 말씀했습니까? 일체의 모든 행정작용. 일체의 모든 행정작용입니다. 일체의 모든 행정작용이면 그게 반드시 법적 행위일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쵸? 2번입니다. 도시 재개발 사업 계획 인가를 하면서, 이거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단계 아니고요. 조합 설립 인가 단계 아니고요. 3단계 들어간 거죠. 사업 계획 시행 인가입니다.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가 나왔다 이거죠. 강학상 인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인근 토지에 기부 체납을 부관으로 명하고, 기부 체납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인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명시한 경우에, 강학상 인가 맞고요. 강학상 인가 맞고요. 근데 효력 발생의 시점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여기 살짝 지금 함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 체납 조건이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것을 판례가 부담이라고 보게 됩니다. 기부 체납 조건 그러면 보통 부담으로 풀게 되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는요,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명시해버렸다라고 했어요. 명시해버렸다고 하는 순간 이건 기타 부관 중에 조건으로 내버리는 겁니다. 조건으로 되는데 그중에 효력 발생의 측면이니까 정지 조건이 되는 것이겠죠. 명시한 경우에 인가를 받은 자가 부관의 위법을 이유로 부관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하려고 할때 취할 수 있는 방안과 법원으로서의 대응에 옳은 것은, 첫 번째, 부관에 대한 취소를 제기할 수 있고 부관만 법원은 취소를 할수 있다. 결론 한번 볼까요? 결론 보시게 되면 일부 취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 취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취소 소송을 이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일부 취소를 제기했을 때 여기서 논의가 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지요. 물론 이제 중간에 본안 재판에서 부간의 위법성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소송 재판하고 법원 판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세 번째 단계만 한번 두 개를 비교를 해볼게.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과연 독립쟁송이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독립 취소가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얘는 뭐랑 관련된 문제냐면 대상 적격하고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그 부관이 처분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가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독립 취소 가능성, 이것은 이제 인용 판결이 가능하겠는가, 부관이 위법이라고 전제를 깔았을 때 인용 판결이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일부 취소 판결의 법리를 따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분리 가능성 여부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부관이 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부관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하게 되면은 부담은 처분이잖아요. 독립쟁송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부담은 주된행정이랑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독립취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기타 부관은요, 이건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이거는 주된행정이와 일체를 형성을 하고 있죠. 따라서 독립취소가 안 되는 겁니다. 일부 취소에서 인용 판결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얘는 뭐냐면 기타 부관이잖아요. 그렇죠? 조건이니까 기타 부관입니다. 그러면 독립쟁송도 안 되고 독립취소도 안 되고 이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뭐 다 되고 뭐 다 하나는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관만에 대한 취소를 제기할 수 있고 독립쟁송 가능성 얘기하는 거죠. 법원은 부관만을 취소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독립쟁송, 독립취소 모두 인정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아니죠.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죠. 근데 이번에서 뭐라고 하냐면 부관만에 대한 취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법원은 부관만을 취소하지 못한다 이래버리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돼버리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둘 다 틀려버린 거예요. 둘 다 안 되는 거거든. 둘 다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틀린 얘기를 지금 두 개를 걸어놓은 겁니다. 나름대로 이건 기술적인 함정을 파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게 되면 부관을 포함한 행정처분 전체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법원은 이를 각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부 취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면 1, 2번을 풀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전체 취소성, 부관부 행정이 전체에 대한 취소를 제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내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각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독립쟁송 가능성 이거랑 관련된 문제잖아요. 각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밑에 있는 게 주대행정의가 되는 거고 위에 있는 게 부관이 되는 건데, 위에 있는 부관이 아무리 처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기타 부관이어서 처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부관부 행정이 전체를 이렇게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건 분명히 처분이란 말이죠. 분명히 처분이기 때문에 각하 대상은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 부관을 포함한 행정처분 전체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하며, 이건 맞는 말이죠. 일부 취소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건데, 부관의 위법성, 위법이 확실하다면 다른 고려사항 없이 부관만의 취소가 가능한 것이다. 부관만의 취소가 가능한 것이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일부 취소 판결 말하는 거예요. 독립 취소 판결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일부 취소 판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다양한 각도로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는 중인 건데요. 일부 취소가 될까요? 일부 취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분리 가능성, 특정 가능성 인정돼야 되는 거죠. 분리와 특정 가능성이 인정돼야 되는데, 그러면 기타 부관은 분리도 안 돼요. 부담 같은 경우 어떨까요? 부담은 분리는 되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거는 재량행위예요. 재량에 대해서 부관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심지어 부담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취소는 다 안 돼요. 일부 취소는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취소를 제기해가지고 일부 취소하는 건 안 됩니다. 여기서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일부 취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독립 취소 판결을 내리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취소를 제기해서 일부 취소 판결을 내리는 것은 결론에 있어서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만 소송을 제기해서 이것만 독립해서 떼내는 거, 이거하고 전체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해서 일부 취소, 이것만 떼내는 거는 결론적으로 같아요. 근데 부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부담은 일부 취소를 제기해서 독립 취소가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그런 부담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취소를 제기해서 일부 취소는 안 됩니다. 전체 취소를 제기하면 각하는 안 되지. 그렇죠? 부담 하나만 갖고 봐도 처분이기 때문에 각하는 안 돼요. 각하는 안에 본안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법이라고 하더라도요, 분리도 가능하기도 한데요, 결국은 재량이기 때문에 특정이 안 됩니다. 특정이 안 돼서 부담조차도 전체 취송에 있어서의 일부 취소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전체 취송 중에서 일부 취소하는 것은 모든 부간 다 안 되는 거다. 모든 부간 다 안 되는 거다. 예, 문제 자체 좋고요. 인가를 받은 자는 부관이 없는 처분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이게 바로 뭐야? 부관 없는 주된 행정 행위로의 변경 신청이죠. 예, 부관 삭제 신청을 말하는 겁니다. 부관 삭제 신청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거부가 되었을 때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해야 되며, 예, 그렇다면 거부 처분 취소 제기하는 게 맞는 거죠.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전체 취소도 실질적으로는 거부 처분 취소인데, 이거는 명시적 거부가 있어서 제기하는 진짜 거부 처분 취소입니다. 이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하며 법원은 이에 대한 심사 결과에 따라서, 심리 결과에 따라 인용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부관이 위법이면요, 그거는요 취소 신청하면 받아줘야 돼요. 부관이 위법인데 거부를 했다, 그러면 그 위법은 거부 처분의 위법으로 그대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부관이 위법이었지? 그럼 거부가 위법이 되고, 그럼 거부 처분 취소는 청구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럼 인용 판결이 나오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 처분 취소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모든 부관에 있어서 구제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부담은 일부 취소으로 처리하는 거고, 기타 부관은 전체 취소으로 처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부 처분 취소는 양쪽 다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의무행송은 양쪽 다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3번.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1번 보시게 되면, 이미 위헌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효력을 상실한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기 때문에 당연 무효 사유가 된다.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이것도 이제 회의가 들어온 거거든요. 예, 요거를 잘못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밑에 거에는 2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헌 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행정처분의 취소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 무효 사유는 아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하나는 취소 사유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는 무효 사유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위헌 결정과 전후입니다. 위헌 결정의 전후예요. 처분의 이제 근거 법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처분의 근거가 되고 있는 이제 법률 조항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거 법률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예, 위헌 결정이 나왔다는 거예요. 위헌 결정이 나왔는데, 근데 이 앞쪽에서 전에서 이렇게 처분이 나왔을 때가 있을 거고, 이제 뒤쪽에서 예, 이렇게 처분이 나왔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설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설문 1번은 위헌 결정이 나온 다음에 처분이 나왔을 때, 이게 1번이에요. 위헌 결정이 나오기 전에 처분이 나왔다, 이게 2번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그 위헌 결정의 대세효가 인정됩니다. 대세효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 위헌 결정 다음에 법률이나 법률 조항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야.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대법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일반 법원에서 각급 법원도 위헌 위법 명령 규칙 심사는 할 수 있죠. 예, 근데 그건 뭐 별다른 효력이 없죠. 그런데 어쨌든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예, 위헌 위법 명령 규칙 심사에서 그 위헌 위법하다라는 최종적인 확정이 나오면 그거는 당해 사건에 있어서만 그 법규 명령의 효력을 소멸시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통보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거가 되는 그런 상대적 대세요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절대적 대세효가 인정되고 법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일반 법원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대적 대세효밖에 안 돼. 근데 이렇게 일반 법원의 위헌 위법 명령 심사도요, 대법원의 위헌 위법하다라는 확정 판결이 나오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집행한 처분은 그것도 무효예요. 그것도 무효입니다. 상대적 대세효밖에 없는 경우에도 예, 이미 위헌이나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온 다음에 그걸 또 집행해서 처분을 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이미 이건 아직도 있는 거야. 법규 명령이 아직도 있는 거긴 한데 그거를 집행을 해버리면 그거 무효라고 봐요. 무효라고 보는데 이 위헌 결정은 뭐야? 아직도 있는 게 아니라 법률 조항이 아예 없어진 거야. 아예 없어진 상황인데 그거를 또 집행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위헌 결정이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이 위헌 결정에서 왜 문제가 있는 건지, 왜 헌법이 위반되는 건지가 명시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요법 위반 문제고요. 내용의 하자니까요. 중대한 하자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결정문에 왜 위헌인지 다 나와 있으니까요. 이건 성문법 위반이나 마찬가지고 명백한 하자고요. 그러니까 무효되는 게 맞는 거예요. 무효되는. 근데 이 앞에 같은 경우 뭐라고 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려주기 전까지는 이건 대법관도 모르는 거라고요. 그렇죠?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명백할 수가 없다고. 명백할 수가 없다고. 이쪽 상황은 있잖아요. 여기가 위헌 결정이 아니라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든 아니면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에 근거한 처분이든 그거는 취소 사유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질문이 되는 것이고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이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존속 중이고 그 처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후행 처분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그 하자가 중대하여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연 무효 사유로 봐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밑에 비슷한 얘기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지금 헌법재판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앞에서 앞에서 이렇게 나온 거야. 앞에서 나온 건데 지금 여기서 처분이 이렇게 나왔죠. 처분이 이렇게 나왔고 여기 위헌 결정 있잖아요. 시점이 이게 먼저고 이게 뒤쪽이잖아. 뒤쪽이니까 이게 이렇게 처분시가 위법 판단 기준시고요. 소급효가 인정돼야지만 지금 이 처분이 위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과연 소급효가 인정이 되냐 안 되냐 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그 위헌 결정에 계기를 마련한 당해 사건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법률에 근거해서 나온 처분에 대한 취소송도 제기했고 그리고 나서 규범 통제도 시작이 된 거예요.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 또는 제청까지 들어가 있는 놈들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동종사건이라고 하죠. 동종사건 뭐예요? 똑같이 규범 통제 들어가 있는 사건 똑같이 규범 통제 들어가 있는 사건 그게 바로 동종사건. 그 다음에 이제 병행사건 병행사건은 아직 규범 통제는 안 들어갔지만 여기에 근거해서 나온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은 제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불복은 들어가 있는 상태야. 불복은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취소송조차 제기가 안 되어 있는 사건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게 바로 이제 일반 사건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사건 이렇게 나누잖아요. 나눠가지고 제소기간이 도과가 안 된 거하고 제소기간이 도과가 된 거하고 이렇게 비교했죠. 근데 이제 우리 대법원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대법원 같은 경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경우에는 소급효가 적용이 돼가지고 그 처분을 위법이라고 인정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도과가 된 경우에는 소급효가 적용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같은 경우에는 취소사유이기 때문에 제소기간이 적용이 될 거고 그게 도과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소급효를 인정해서 위법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현시킬 수가 없어요. 취소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봤었는데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봤어요. 소급효 인정. 소급효 인정 이렇게 봐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는 데 있어서의 차이가 뭐냐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을 중대명백성서를 가지고 처리한 거고요.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명백성 보충요건서를 가지고 처리한 거예요. 그 명백성 보충요건서에 따라서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상당히 커버리잖아요. 상당히 커버리게 되면 그때는 뭘 적용 안 해요. 명백성 요건을 적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빼버리고 중대성만 인정되면 무효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중대성만 인정되면 무효 이렇게 봐버리게 되면 무효확인 소송에 제소기한이 없잖아. 제소기한이 없으니까 도가 됐냐 안 됐냐 중요한 문제 아니거든요. 소급표 인정해서 위법만 잡아주면 무효로 바로 연결된다고. 바로 연결되면 실현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대하다 얘기만 하고 있잖아. 이 처분이 아직까지 존속하고 있어가지고 후행 처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또 다른 또 직접적인 구제 권익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렇다면은 권리구제 가능성이 권리구제 필요성이 그 무엇보다 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권리보호 필요성이 매우 큰 상황을 하나 상정을 해놓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명백성 적용 안 되는 상황이라고 좀 깔아놓은 겁니다. 예, 맞는 얘기가 되겠죠. 예,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이 위헌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 처분 이후에 조세 채권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그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 처분 절차는 적법 유효하며 무효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효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얘기입니까? 예,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틀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 확정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미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를 우리가 확정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처분이 예, 불가증력 발생했다. 형식적 확정력, 형식적 존속력이 발생했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발생 안 했으면 대법원식으로 가요. 대법원식으로 가게 되면 아직까지 불가증력 확정이 안 된 거면은 예, 그 처분에다가 소송 제기에 그래서 제거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치? 뭐라고 하더라도 일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쪽의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 확정됐다는 여기에요. 확정됐다. 이건 여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확정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과세 처분을 제거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일반적인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상황을 과세 상황으로 밀어넣은 거야. 과세 상황으로. 알겠어요? 여기다 밀어넣어놨는데 요 밑에 요거를 깔아놓은 거야. 요거를. 그러면 이제 과세를 제거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거 다음에 뭐 독촉이나 압류나 이게 나오면 거기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을 때 앞에 과세하고 이 친구하고의 사이에 하자승계가 인정이 되면은 또 뭐 방법이 있겠지. 근데 이건 하자승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자승계가 안 되니까 이 뒤에 있는 압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야. 예, 그래 보니까 여기서는 사각지대. 이거예요. 사각지대. 권리구제 사각지대 발생이에요. 사각지대 발생했으면 이럴 땐 예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미 근거 법률이 제거된 상황에서 그거를 집행한답시고 후속 절차라고 예, 강제 징수 절차를 밟아버리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이죠.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처분 이후에 그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이 된 경우에 당해 처분에 대한 제소 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에 소급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저건 이제 저 노란색에 대법원 입장에 따랐을 때 일반 사건에서 제소 기간 도과된 이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소급효과 안 미친다. 그 얘기를 지금 뒤쪽으로 빼놓은 거죠. 뒤쪽으로 빼놓은 거예요. 그다음 4번 보겠습니다. 행정계획하는 판례 입장이다. 채관계획의 인가로 공유수면 매립 면허 허가가 의지되는 경우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채관계획에 대한 인가, 이게 바로 주된 인허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주된 처분, 주된 인허가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수면, 이게 바로 이제 예, 의지되는 인허가 이렇게 지금 연결을 시켜놓고 있는 거죠. 했을 때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의지되는 경우에 공유수면 점용허가의 불허가 사유를 근거로 채관계획에 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걸 거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쪽의 거부 사유로 가지고 이쪽에서 거부할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의지되는 인허가의 거부 사유 가지고 이거에 거부를 할 수가 있다. 가능한 얘기죠. 가능한 얘기죠. 무슨 말이에요? 인허가 의지 제도에서 관할은 집중되고 절차는 집중되지만 뭐는 집중되지 않는다. 실체는 집중되지 않는다. 이거죠. 실체는. 실체적인 요건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친구의 만약에 요건이 예, 1, 2, 3이다. 그렇게 하시고요. 위에 있는 의지되는 인허가 요건이 예, 4, 5, 6이다.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예, 전체적으로 나오게 되면요. 이 이제 밑에 있는 채관계획 인가가 나오면 이것까지 나온 걸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다 나온 걸로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 노랭이의 요건은 1, 2, 3뿐만 아니라 예, 4, 5, 6까지도 이것까지도 예, 충족이 되어야만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저거를 못 갖췄으면 밑에 거에 거부 사유로 제시할 수 있는 건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고시 행위는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죠.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처분성이 부정이 되는 거고 예, 이거는 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 이거 용도지구거든요. 용도지구. 그래서 용도지역 이런 게 이게 제일 큰 거야. 이게 예, 기본적으로 순서가 이런 식으로 갑니다. 나중에 또 추가 내용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용도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도구역이 있어요. 그럼 이게 좀 더 큰 개념이고 이게 좀 더 작은 게 이게 좀 세부적인 거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구라는 게 있어요. 용도지구라는 게. 이 용도지구라는 것은 얘네들한테 좀 특별한 규율을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한 규율을.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 세 친구는 있잖아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용도 지구, 이 세 친구는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에요.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 같은 경우는 처분이 아니지만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계획 처분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죠. 폐기물 처리 사업의 적정 통보를 받은 자가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기 위하여 국토 이용 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에 일반적 추상적 효력을 가지는 이용 계획의 특성상 그 변경을 신청할 개인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 등 4번 먼저 보세요. 4번 보시면 도시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에 사정 변경 얘기하죠? 변동이 있다고 해서 해당 지역에 이게 이제 판례는 뭐 주민과 이해관계인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주민들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했죠. 이거는 종합성, 가변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행정계획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얘기하는 걸 일일이 다 답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기본이죠. 행정계획과 관련돼서는 공법상 권리로 계획보장청구권과 계획변경청구권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데 계획변경청구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계획변경청구권이 인정이 되려면 계획변경신청권이 절차적 권리로서 이게 인정이 돼야지만 실체적 권리로서 계획 변경 청구권이 인정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라고요. 일일이 인정 안 된다. 여기서 예외는요, CF 3개죠. 폐기물 처리업 허가, 폐기물 처리업 적정 통보 사건, 그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 그다음에 도시계획 위반 제한권, 이거 3개란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안 된단 말이죠. 원칙으로 신청권이 없으면, 절차적 권리가 없으면, 청구권, 실체적 권리도 당연히 없는 것이다. 지금 여기서 청구권에 대한 질문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게 바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 얘기하는 거예요. 폐기물 처리업 허가. 처음에 원래 A라는 도시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폐기물 처리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도시계획 이렇게 가야지만 여기서 가능하고 여기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받았으면은 최종 허가에 대한 신청을 할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라고 했어요. 신청권이 인정이 되는 것이죠. 신청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야지 의미가 있는 거야. 여기를 가야지. 여기를 가야 의미가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 바꿔주세요라고 이렇게 신청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해버렸어요. 거부를 했다. 그럼 이거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절대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니까 이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얘가 취득했잖아. 그러면 이거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행정계획 문제가 아닌 거고 보이는 것만 외형은 행정계획이지만 실질은 뭐로 본다고요? 최종적 허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봐야 된다고요. 거기서 신청권이 있었으면 여기도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게 바로 조리다. 이런 상황에서의 조리다라고 말을 했던 조리상 신청권이죠. 행정 주체가 행정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익 형량을 행하지 않으면 형량의 혜택, 이익 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되면 오형량이 되는 거예요. 오형량. 형량의 흠결에 대한 언급이 지금 하나는 없는 상황이고요. 행정계획에서 계획재량에는 특유의 한계법리로서 형량명령원리라는 것이 있고 형량명령원리에 위반되면 미흡해지는 것인데 형량의 혜택, 형량의 흠결, 오형량 있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행강제금은 부작위 의무나 비대체적인 자기 의무에 대한 강제집행 수단이기 때문에 사전 의무를 부과하는 강제집행 수단인 것은 맞는 얘기죠. 대체적 자기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는 부과할 수가 없다.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헌법재판소가 계속적으로 강조해왔던 부분인 겁니다. 대체적 자기 의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볼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이행강제금의 그 성질로부터 본질로부터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인정을 했고요. 우리 건축법 제80조에는 대체적 자기 의무, 철거 의무에 대한 이행강제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형벌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행정질서벌이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 이거는 항상 그냥 둘다 형사처벌인 게 아닌가. 그것만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건 형법상 있는, 이름이 있는, 형명이 있는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처벌의 문제가 아니고요. 형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벌은 행정 목적에 대한 직접적 침해 문제고 과태료 질서벌 같은 경우에는 행정 목적에 대한 간접적 침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제도적 취지 자체가 전혀 다른 겁니다. 이중 처벌의 문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의 각각의 세액의 산출 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를 해야 된다. 그 세액하고 산출 근거하고 뭐 이런 걸 제시하는 거, 이게 바로 뭐야? 고지방식이죠. 고지방식. 일반적으로 치면 이거 이유제시랑 똑같은 겁니다. 이유제시랑.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지금 한 장의 문서로 나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한 장의 문서로 나왔는데, 그렇지만은 그 안에는 사실 법적으로는 처분이 두 개라는 거죠. 처분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과세 1, 본세가 있고 과세 2, 이렇게 가산세가 있으면 이 친구를 위한 고지, 즉 이유제시 따로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친구를 위한 고지, 즉 이유제시 따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장의 문서로 간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분이 복수의 개수면은 그에 따른 이유제시도 각각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맞다. 그게 결론이 되겠고. 예, 4번입니다.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최초라고 하게 되면 1차 독촉이죠. 1차 독촉. 징수 처분으로서 한 곳에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이다. 그렇죠?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통지에 해당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1차 독촉, 2차 독촉, 1차 개고, 2차 개고, 강제 징수, 행정, 대집행 양쪽 다 마찬가지다. 1차는 준법률 행정 행위로서 통지가 되는 거 맞고요. 처분이 되는 거 맞고, 2차, 3차, 4차는 처분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대집행 개고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의무자의 대체적 자기 의무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래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의무 같은 게 법규 하명이라는 게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행정행위의 하명 말고, 행정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거 말고도요. 처분 하명 말고 법규 하명이 따로 있다고 했고요. 하명은 법규 하명도 가능하다. 법규 허가라는 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이거는 우리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죠. 법에 의해서 부과된 의무도 역시 대집행 대상이 될 수가 있다. 6번입니다. 공용 수용 및 그에 따른 행정상의 손실보상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손실보상은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보상인 것이고, 그쵸? 비재산권 침해는 포함 안 되는 겁니다. 헌법 제23조 3항에 있는 손실보상은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재산권의 침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권을 제외한 모든 사건의 침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죠. 공권이냐 사건이냐 물건이냐 채권이냐 뭐 다 상관없고요. 이게 우리가 익숙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런 문제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적재산권이라거나 어업권이라거나 이런 것들 다 되는 겁니다. 다 되는 거예요.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수산업법 이런 데 보시게 되면은, 수산업법 이런 데 보시게 되면요, 업 면허도 마찬가지, 업 허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보면 업 허가까지도 우리 판례가 재산권으로서의 성질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업 면허나 업 허가를 해주고 나서 나중에 중간에 철회를 하잖아요. 철회를 하면 재산권 침해 발생했다고 생각해요. 어업권 침해가 재산권 침해라고 보게 되면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어요. 보상 규정을. 모든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재산권이라고 인정을 하게 된다. 공유수면 매립 면허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 그 사업이 시행되므로 그로 인하여 곧바로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가 있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할 때를 기다릴 필요 없이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관행어업권 얘기하는 거예요. 관행어업권. 그래서 이건 관습법을 근거로 해서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했던 사건인데요. 관행어업권 사건입니다. 관행어업권 사건인데, 이를 생각을 해봐요. 우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이미 수용재결이 나왔어요. 수용재결이 나왔는데 공익사업을 시행을 안 해버리는 경우 있잖아. 그러면 나중에 다시 사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환매권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환매권이라는 게.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인정을 받고 나서도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시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매립면허, 간척사업한다고 매립면허 받았다고 그 사업이 반드시 시행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사업이 시행이 안 돼버리면은 이와 같은 관행어업권 침해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어업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어떤 어업권이 침해될지 안 될지는 봐야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보상은요, 사업이 시행돼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해주는 거지, 면허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닌 겁니다. 아, 그러면 면허 나왔는데 돈은 줬어. 돈은 줬는데 사업은 안 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돈은 주고 사업은 안 하고 이런 건 말이 안 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이게 무슨 법률입니까 이게? 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죠. 손실보상의 법률. 예, 이런 법률명을 틀려버리시면 어떡합니까? 큰일 납. 이거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이거 아니었습니다. 이름. 다를 경우에 피수용자는 수용 재개를 신청할 수 없고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예, 물론 맞는 얘기고요. 이 이제 토지 수용 재결 신청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건이 뭡니까? 협의 불성립이죠. 협의 불성립. 먼저 무조건 협의 시도해야 됩니다.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등을 만나고 협의를 시도해 봐야 되는데 판례는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불성립이 되었을 때 비로소 뭐가 인정되냐? 신청권이 인정되는 거야. 신청권이. 신청권이 협의 불성립이 신청권 인정의 요건입니다. 토지 수용 재결 신청을 하는데 이건 누가만 할 수 있냐면 사업 시행자만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억울하지 않냐? 억울한 게 아니라 얘는요 그 수용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업 시행자가 안 하잖아요. 예, 신청을 안 하면 그건 거부 처분입니다. 그건 거부 처분입니다. 그 다음에 수용재결에 불복해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취소의 대상은 수용재결이 아니라 이의재결이다. 이건 뭘 얘기하면 필재필격일증이죠. 필재필격일증. 예, 이제 토지보상법 관련된 문제 나오면 필재필격일증으로 이제 다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필재필 반드시, 예, 다시 반드시 그리고 격일증, 예, 격일로 이틀에 한 번은 내가 이 내용을 외우고 있는지 스스로 증명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재필격일증, 토지보상법 어려우니까 알겠어요? 예, 공부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공부 방법론입니다. 필재필격일증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야? 필요적 공동소송. 옛날에는 보상금 증감 청구송이 필요적 공동소송 당사자가 3명이었는데 지금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 이거죠. 그다음 이거는 옛날에는 토지수용법하에서 재결주의였는데 지금은 원처분 중심주의 그거고요. 그다음 이거 필 이거는요 옛날에는 필요주의였습니다. 반드시 이의재결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은 예 임의주의 안 거쳐도 되는 거죠. 예 격은요 소송의 성격. 보상금 증감 청구송은요 예 그거는 확인 소송이지 형성 소송이 아닌 거고. 아무리 형식적 당사송이어도요. 그 다음에 이른요. 일반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처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이런 형식적 당사송 같은 경우에는 개별법의 근거가 있을 때만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즉 입증 책임입니다. 입증 책임은 과거에는 피고의 행정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금이라는 걸 걔가 다 입증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증액 청구면 토지 소유자가 그 다음에 감액 청구면 사업 시행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필재필격일증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의재결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킨다. 예, 정지시킨다. 행정송을 제기하게 되면 집행정 부정지가 원칙이죠. 집행 부정지가 원칙인데 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일반법에 따라서 부정지가 원칙되는 건 똑같습니다. 7번입니다. 재량행위에 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에 공익적 요소를 감안하여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행위로 볼 것이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강학상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가 되는 것이죠. 강학상 특허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가 되는 겁니다. 물론 허가인 경우에 있어서도요. 예, 예외적으로 재량허가라는 게 인정될 때도 있어요. 허가인데 재량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판례도 한 두 개 있습니다. 간혹 있긴 한데 이건 아직 논란이 되는 부분이고요. 예, 어쨌든 허가는 원칙적으로는 기속입니다. 그래서 공익 등의 다른 것을 고려해가지고 예, 재량 행사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행정청의 재량이란 언제나 의무에 합당한 재량을 의미하는 것, 그렇죠? 예, 무하자 재량에서 의무 위반,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재량권의 남용이나 일탈이 있을 때, 재량의 하자가 있을 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행정송의 한계 얘기하는 거죠. 예, 재량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 부당의 문제가 발생할 뿐, 예, 적법 위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법을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예,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을 때는 예, 사법심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게 결론이죠. 그래서 판례는 뭐라고 해요? 재량행위라고 해갖고 무조건 각하해야 될 것이 아니라 본안심리 하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십니. 그 다음,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원칙 평등원칙의 위배, 당의 행위의 목적위반 동기부정의 유무를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 비평신자, 목동부실사 얘기하고 있는 거죠. 비평신자, 목동부실사. 평신자가 아닌 목동은 다리가 부실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 구약에 나와 있는 공의 하나님의 불문법 원리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원칙, 자기구속원칙, 비평신자, 목적위반, 동기부정, 목동, 그 다음 부당결부금지원칙, 실권의 법리, 사실오인, 부실사,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법 1번칙이고요.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재량권의 일탈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재량의 일탈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을 뿐,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일부 취소 판결 가능성에 대한 문제인 거죠. 과세 처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취소가 될 수가 있겠지만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한 거라고 했습니다. 과세든 과징금이든지 간에 둘 다 금전의 문제로서 분리가 되는 것은 맞겠지만은 과세는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적법, 위법, 적법한 부분 특정하는 거 법원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징금은 재량이기 때문에 적법, 위법 뿐만 아니라 정당 부당의 문제까지 생기니까요. 적법 정당 부분은 특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징금 재량행위는 안 되는 것이고 일부 취소가 토지영질 변경 허가는 금지 요건에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 요건의 판단에 행정청에 재량이 있기 때문에 토지영질 변경 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주된 인허가하고 의지되는 인허가 이렇게 들어간 건데요. 밑에가 건축허가고요. 위에가 바로 뭐예요? 토지영질 변경 허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말하는 겁니다. 개발행위라는 것은 그 안에 건축도 들어가는 것이고 용도 변경도 들어가는 것이고 토지 연결 변경도 들어가는 것이고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거예요. 이 위쪽이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이게 토지 연결 변경 행위 허가입니다. 이건 예외적 허가란 말이에요. 예외적 허가니까 여기에는 재량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안에 재량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건축 허가입니다. 강학상 허가죠. 강학상 허가니까 여기에는 기속행위여서 여기는 재량이 없단 말입니다. 재량이 없는데 인허가 의제제도가 적용이 되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이 노란색 전체 안에는 재량이 들어가 있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량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보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소유의 임야의 주택 이 문제는요 사법시험 문제 2차 주관식 문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주택과 주변 공터를 두르고 있는 암벽이 붕괴될 위험이 있었는데요. 갑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은 이 암벽에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보수해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사법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암벽이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암벽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암벽이 이거였어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암벽이. 요게 요 부분이 지금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이 요 밑에서 노는 걸 되게 좋아했던 거예요. 요 밑에서 여기가 애들 거의 놀이터인 거야. 이런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암벽 붕괴 위험은 언제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위험하니까 보수를 해달라고 행정청한테 A씨한테 이제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보수 요청을 했는데 A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작위죠, 부작위. 그런데 해빙기에 얼었던 암벽이 붕괴되어 해빙기라고 하게 되면은 저 암벽 붕괴 가능성은 더 커지는 거죠. 공터에서 놀던 밑에 저 동그라미가 공터고요. 어린이 3명이 사망을 하였다. 사고 후에 사망한 어린이의 부모들, 유가족들이 갑 등은 A씨를 상대로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근거한 배상청구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붕괴 위험이 있는 암벽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명시적인 법령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데 무슨 말이에요? 형식적 의미의 법령의 근거는 없다. 이겁니다. 형식적 의미의 법령의 근거는 없다. 형식적 법령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국가배상에서 1번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A씨의 부작위에 의한 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지금은 자기가 위법한 문제가 아니라 부작위가 위법한 문제죠. 그래서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맞고요. 2번, 공무원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부작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도 인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선 이제 사실행위입니다. 사실행위, 그렇죠? 사실행위입니다. 이게
보수하는 건 사실행이잖아요. 보수하는 게 처분일 리는 없지. 이게 사실행이든 처분이든 간에 말이에요. 예, 사실행위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처분이면은 무슨 상황이 문제가 된 재량행위 이게 지금 문제가 이제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아,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리법상 안전확보작의 의무, 조리법상 안전의무, 관리의무, 방호조치의무 이런 표현 쓰죠. 판례가 이 안전의무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안전의무 여기도 이제 안전의무 여기도 안전의무 예, 둘 다 뭐가 되는 거야? 조리법 되는 겁니다. 조리법 이게 성립하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조리법 예, 조리법상 안전확보작의 의무 그런데 이 재량이 같은 경우에는요 처분이면 이거 처분이죠. 예, 이게 이제 재량이라고 하게 되면 이 조리법상 안전확보자기 의무를 매개로 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재량의 영으로의 수축, 재량의 기속화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조리법 안전확보자기 의무에 따라 재량이 영으로 수축되거나 아니면 이게 성립되는 요건 자체는 똑같거든. 요건이 뭐냐면 예, 중동고충국이란 말이에요. 중동고충국 예, 중동에는 있는 나라들은 고충이 상당히 많아요. 예, 많이 힘들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동에 고충이 많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도와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국가가 우리나라가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건 뭐 생명, 신체, 재산 등 중대한 법익에 대한 구체적 위해에 대한 문제에 대한데 사람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동가치적 법익에 대한 소홀함이 없어야 되는데 뭐 이거 보다 더 중요한 뭔가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거 없어요. 비교 대상이 되고 있는 법익이 따로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손해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입니다. 이거 무너지고 해빙기 예,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보충성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주민들이 가서 뭐 어떻게 합니까? 가서 이렇게 들고 있습니까? 얘들아 놀아라 이러면서 그럼 자기가 죽습니다. 국가기관 개입을 통한 위해 제거 가능성. 아 국가가 이것도 보수 못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예요. 그래서 중동고충국 이렇게 하면은 이거 재량도 영으로 수축할 수 있고 지금은 여기니까 예, 안전의무 이게 무엇으로 성립이 돼버리는 거냐면 자기의무로 바로 인정이 돼버리는 상황인 겁니다. 자기의무 예, 위든 아래든 자기의무가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이렇게 뭐 재량이 영으로 수축이 됐든 사실행위에서 안전의무가 성립 요건을 갖추었든 뭐든지 간에 우리 판례가 이런 표현 쓰죠. 그 불행사가 예, 불행사 예, 그 불행사가 부작위가 예,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라고 했어요.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이러면 재량이 영으로 수축되고 자기 의무가 인정된다는 거거든요. 현저히 불합리한데 공무원이 몰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현저히 불합리한데 공무원이 모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현저한 불합리 요거 때문에 우리 판례가 뭐라고 보냐면 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만큼은요 원래는 위법과 과실은 별개의 요건인데 부작위 쪽에서는 예. 이게 성립이 되죠. 이 과정이 있어가지고 위법인 경우에는 과실을 그냥 인정해요. 그냥 인정해버립니다. 위법이면 이코르 과실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부작위 쪽에 있어서의 특징이고요. 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만약 갑을 포함한 주민들이 예, 암벽 보수에 대한 신청이 없었다면 A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이건 뭘 비교하는 거냐면 행정쟁송하고 손해배상 비교하는 겁니다. 행정쟁송 물론 이제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이제 처분이냐 아니냐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럼 이걸로 그냥 생각하세요. 이건 처분 맞으니까. 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처분이든 아니든 간에 말이에요. 행정쟁송에서의 부작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행위의 존재를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에 있어서는요, 예, 별도의 신청 행위를 요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했던 부분이죠. 뭘로 강조를 했습니까? 예, 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해갖고 혹한의 날씨, 오늘 같은 날이죠. 오늘이 지금 제일 추운 날이죠. 그래서 혹한의 날씨에 술에 취하면 졸립잖아? 졸려서 앞에서 잠들어 있는데 이 사람이 지나가는 경찰관한테 나한테 보호조치, 구호조치를 해달라고 내가 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배상 책임이 성립이 안 되는 거냐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손해배상 쪽에서는 신청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쟁송 쪽에서만 신청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었고요. 예, 그 다음 공무원의 직무는 그 내용이 단순히 공공의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전적으로나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사익보호를 위한 직무이어야 하는 것이다.
사익보상 얘기하는 거죠. 국가배상에서 부작위 얘기 나오면 사익보상 얘기는 항상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판례는요, 자귀에서도, 위법한 자귀에서도 사익보상을 명시적으로 이제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나 지금까지의 흐름에 따르게 되면 부작위 쪽은 더욱이나 사익보상은 되게 중요해지게 되는데 말이지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국가배상에서의 사익보에 대한 문제는 항상 이런 식이었었습니다. 공무원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단 말이야. 직무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내부 질서 위에다가 이익을 얘기할까요? 예, 여기서 이게 어떤 이익 보호를 위한 의무를 공무원한테 부과하고 있는 건가? 그게 아니라 이게 단순히 내부 질서 규율을 목적으로 하는 건가? 그 다음에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익, 즉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일반 공익을 보호하고 있는 것인가?에 따라서 이럴 때만 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판례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9번입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일지라도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여기까지 맞는 얘기인 겁니다. 아무리 국공로 도사징발 감사합니다. 필요주의가 적용되는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무효확인 소송이면 상관없습니다. 무효확인 소송이면 행정심판 전치주의뿐만 아니라 재결주의도 뚫어버립니다. 재결주의도 무효인 경우에는 안 뚫리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인 겁니다. 무효 사유의 하자를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 이거는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을 말하는 거죠. 이랬을 때 무효 확인 소송하고 취소의 차이는 행정심판 전치주의 하나, 제소기간 하나, 두 개죠. 전치주의 제소기간, 우리 판례는요, 표시주의 원칙에 따라서 취소를 구했으면 취소으로 보고 전치주의 제소기간 적용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현행법상 규정된 게 없다고요? 예,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소송법 18조 2항 3항에서 2항 쪽입니다. 2항 쪽. 행정소송법 18조 2항 3항 여기서는요. 이거는 행정심판의 청구는 필요한데 행정심판의 재결은 필요가 없다 이거고요. 예, 이건 행정심판의 청구도 필요 없고 그렇다면 재결은 물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이건 청구가 아예 필요 없다. 이건 재결이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어서 필요주의가 적용되는 국공로 도사징발 감사합니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인데요. 어떤 경우였었죠? 육해부정 기간변경 필요입니다. 육해부정 기간변경 필요. 예, 육해공군 같은 경우에는요.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을 전부 다 변경해서 다 들어엎어야 될 필요가 현재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여기서는요. 예, 육, 예, 해, 그 다음 부, 정, 그 다음에 기, 그 다음 관, 그 다음 변경, 그 다음에 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육해부정 기간변경 필요 이렇게 했을 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나서 60일이 지났을 때입니다. 예, 그 다음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의결이나 재결을 불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청구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요. 예, 기각재결이 이미 나온 게 뭐가 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관련 처분이나 단계 처분에 대한 문제일 때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시행 변론 종결 후에 처분이 변경돼가지고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처분이 변경됐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 필요 없다고 오고제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육해부정 기간 변경 필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 거고요.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3자가 제기하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제3자는 행정처분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행정심판에 대한 고지도 받지 못하게 되므로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논점에 있는 것 중에 제3자 취소입니다. 제3자 취소. 여기서 차이가 발생하는 건 고지 이런 건 그냥 들러리입니다. 지금 웨이크예요. 웨이크. 고지도 물론 있겠지만 고지는 제3자가 신청하면 돼요. 고지는 신청하면 해줍니다.
행정심판법 58조. 58조. 고지 신청하면 해야 되는 의무가 부과가 되어 있고요.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죠. 주관적 제소기간, 청구기간, 불복기간, 예, 객관적 제소기간, 청구기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위쪽에서 다투는 친구는 보통 처분의 상대방, 밑에서 다투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예, 보통 처분의 제3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 얘는 어떻게 되냐면, 예, 그러니까 심판하고 소송 이렇게 가는 거지. 행정 심판 그다음에 행정 소송 이렇게 가면 얘는요 90일에 90일이고요. 예, 얘는요 예, 180일에 1년 365일 아니겠습니까? 예, 또이인데 이렇게 크다는 거죠. 예, 크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제3자가 제기하는 취소송에서 조착 행정심판 전취를 적용시키게 되면은 바로 소송을 갈 때는 1년을 보장을 받게 되는데 심판을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심판 못 거치면 소송도 못 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180일밖에 안 되니까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제3자 입장에서 이건 상관이 없겠지만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플러스 알파. 이거 플러스 알파. 정당한 사유죠. 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 부분에서 저 180과 365의 차이는 0으로 수렴합니다.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둘 이상의 행정심판의 절차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그중 하나는 거쳐야 한다.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거쳐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예, 국공로 도사증발 감사합니다. 이거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개별법에 행정심판 절차가 100개가 준비되어 있어도요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말 없으면 안 거쳐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 감사원의 심사 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다른 행정심판 전치 절차를 예, 거칠 필요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맞습니다. 감사원의 그걸 거쳤으면요 그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땐 상관이 없는 건데 특히 이거는 뭐 국세기본법 같은 경우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의 심사를 거친 경우라고 하게 되면은 예,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 청구, 조세심판위에 대한 심판 청구 아무것도 안 거쳐도 상관없다. 거친 걸로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행정심판 거쳐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앞 단계에서 좀 이렇게 법원의 부담도 좀 덜고 예, 이렇게 하려고 대량성 전문성의 문제를 좀 털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필터링도 좀 해주고 쟁점도 좀 잡아주고 그것도 좀 가지고 오고 하라는 건데 감사원 쪽에서 다 했잖아요. 감사원 쪽에 사실조사랑 다 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거칠 필요 없는 겁니다. 행정심판 제도의 취지만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행정조사기본법상의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행정조사는 조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되는 것이며, 그렇죠? 행정조사는 상대방한테 상당히 침입적입니다. 조사 대상자에게 너무나도 침입적이기 때문에 비례원칙 적용되는 건 물론이고요. 예, 기본원칙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행정기관 내에 2개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분야에 대해서 동일한 조사 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하는 경우에 행정기관의장은 공동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예, 행정기관 몇 개예요? 우리나라에? 예, 무지하게 많죠? 예, 무지하게 많은데 얘네가 여기 갑이 있어요. 갑이 있는데 예, 얘와 관련돼서 여기에는 1이라는 기관이 있고 2라는 기관이 있고 3이라는 기관이 있고 4라는 기관이 있고 5라는 이런 이제 뭐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기관들이 있어요. 얘들이 조사를 들어갑니다. 결국 똑같은 내용이야. 똑같은 거 조사하러 가는 건데 얘가 공격하고 얘가 공격하고 이러면 바구리예요. 그렇죠? 이건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한 번에 갑시다. 이겁니다. 한 번에 갑시다. 야 모여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1년 내내 조사할래? 이런 겁니다. 그 다음 행정조사에 현장조사 문서 열람 시료 채취 보고 요구 자료 제출 요구 진술 요구 출석 요구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보고 요구부터는 하명입니다. 보고 요구부터는 뒤에 있는 건 행정행위고요. 앞에 건 사실행위가 되는 것인데요. 예, 이거는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에 써있는 행정조사의 예시들입니다. 예, 당연한 행정조사의 정의고요. 정의. 예, 조세에 관한 사항은 행정조사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다. 이거는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가 따로 있어요. 세무조사가 따로 있으니까 행정조사기본법 적용받는 게 아니에요. 문제 보세요.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제에서.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잖아요. 이거는 국세기본법상 행정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조사는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수시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야, 지만 실효성 확보하면 돼요? 그럼 국민 죽어요. 그죠? 야, 그냥 아무 때나 필요할 때마다, 야, 또 들어간다. 야, 지난번에 뭐 놓쳤다. 야, 또 궁금하다. 막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뭐 해야 돼요? 노크. 노크 해야지, 사람이. 노크 좀 하고 들어옵시다. 뭐예요? 정기조사가 원칙입니다. 정기조사가 원칙이지, 수시조사를 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 다음, 그럼 소는 누가 키우니? 그거지.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의 목적, 법령 준수의 실적, 자율적인 준수를 위한 노력,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행정조사 대상을 선정해야 된다. 그렇죠. 다 아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예, 국세청장이라고 해서, 국세청이라고 해서 뭐 모든 국민 다 세금 냈는데 그러면 5천만 국민 전체 세무조사할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만 세무조사하는 겁니다. 예, 우리 같은 이제 예, 평범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평생 세무조사 같은 거 안 받습니다. 그렇죠? 안 받습니다.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객관적으로 예, 정당하게 그 조사 대상자를 선정해야 될 필요는 물론 있는 것이겠죠. 이건 너무 좋은 말이네요. 그렇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11번부터 25번까지 해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